네, 앞서 보신 것처럼 부산 경남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경남 거창과 함양의 수온주가 영하 8도까지 떨어졌는데 심지어는 바닷물까지 얼어붙었습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부산 오륙도 앞바다입니다. 갯바위 곳곳에 새하얀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파도에 튀어오른 바닷물이 갯바위에 달라붙어 그대로 얼어붙은 겁니다. 바닷물이 이런데 강이나 계곡은 말할 곳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경남 양산의 한 계곡입니다. 갑작스레 몰아친 맹추위 탓에 보시는 것처럼 계곡물 전체가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중무장을 하고 종종 걸음을 재촉해보지만 추위를 피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까지 불면서 몸을 가누기가 힘이 들 정도입니다. 어제보다 바람이 많이 불고 너무 추워서 날아갈 것 같아요. 빨리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오늘 부산의 최저기온은 영하 4.5도, 경남 거창과 함양은 영하 8도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11도 아래로 떨어졌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북서쪽으로부터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남하해 있기 때문에 부산과 경상남도 지방에는 영하 4도에서 영하 10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맹추위가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